코로나 관련되는 부분 거고, 자, 첫 번째 문항 기대되는데 이거 뭘까요? 스마트폰이에요. 아, 스마트폰은 우리 학생이 개념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죠. 약간은 기존에 공부했던 거는 뺐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코로나19가 식품 산업에 가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데, 코로나19에게 우리가 준 그와 같은 것은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 그다음에 두 번째, 식량 공급에 대한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서의 인식, 즉 식량 안보를 인식해야 되고, 더 나아가 뭐다? 식량 주권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농업, 즉첫 번째 지속 가능한 거랑 두 번째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식량 주권 확립을 위한 방식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농업의 신기술 개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사실은 우리 예전 거 자료 참어그 한번 읽었어요? 네. 거기에도 나올 만한데? 예. 트렌드 그 부분 거. 코로나19의 글로벌 트렌드. 그죠? 푸드테크. 바로 푸드테크의 개념이었습니다. 맞죠? 예. 두 가지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거. 즉, 식량 생산. 식량 특히 수요와 공급 중에서 여기서는 공급이에요. 식량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이 돼야 된다. 첫 번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뭐다? 어떠한 불확실한 상황, 팬데믹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 언노운 상태에서 대응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식량 안보가 중요하고, 식량 주권 차원에서 우리가 식량 안보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농업 기술이 핵심적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푸드테크라 그런다. 여기서 푸드테크는 기존의 농법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뭐랑 ICT 기술이랑 4차 산업혁명 기술이랑 전체적으로 다 익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푸드테크는 딱두 가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거꾸로 푸드테크를 약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푸드테크의 개념을 쓰고 푸드테크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은 두 가지 얘기해 주면 돼요. 지속 가능한 농수산품 공급이랑 두 번째가 바로 뭐다? 식량의 공급을 어디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즉, 식량 주권의 확립. 이두 가지 얘기해 주면은 완벽하게 서술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